김구 사망 75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는 거대한 거짓말이 쌓여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거다 라고 우리 정한기 박사는 늘 주장해 오셨습니다. 또 김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죠? 정한기 박사를 좀 모셔서 30분 정도 여러분 식사를 조금 더 주시더라도 30분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나오신 책은 뭡니까? 안두희가 쓴 자기의 네. 어떤 그런 자서전 같은 거죠. 네. 나는 왜 김구 선생을 사살했나? 안두희 시역의 고민. 아, 여기는 시역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원래 제목이 시역의 고민이에요. 아, 원 제목은 안두희가 쓸 때의 제목은 시역의 고민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구 선생을 나는 왜 사살했나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안두희의 자서전이군요. 그렇죠. 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건 이제 안두희가 김구를 사살을 했어요. 정격을 가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네. 그게 6월 26일이었죠. 네. 그랬는데, 이걸 어제입니다. 네. 집필하기 시작한 게 6월 28일, 30일부터, 네. 7월 말까지 네. 재판을 들어가는 시점까지의 그 매일매일 일기 형식으로 자기의 심정을 피력해 네. 놓은 책이죠. 네. 네. 되게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왜 죽였습니까? 여기 이제 총격을 가하게 된 것은 네. 6월 26일에, 49년 6월 26일에, 안두희가 김구를 방문했어요. 그러다 거기서 말싸움이 발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는 과정에서 김구가 붓을 던지고, 자루를 던지고, 거기서 덮쳐오게 되니까 차고 있던 권총으로 총격을 가했던 거죠. 네 발을. 그렇게 해서 김구가 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이러 간 것은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가서 문 열고 바로 쏜건 아니군요. 물론 그렇습니다. 가서 한참 토론을 하다가, 한 15분 정도 네. 시간. 토론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토론의 주제는 당시에 49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프락티 사건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벌써 5월 달에는 저기 평무원하고 등 거기 이 8사단의 2개 대대가 화천과 횡성에서 북으로 올북을 해버렸고,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의 배후 문제가 논의가 됐고, 그리고 장덕수 암살, 송진호 암살 등등 한 9가지 정도의 논점이 제기됐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세간에서 그렇게 배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기 때문에 진짜 그런가라고 이제 안두희가 김구한테 물었던 거죠. 근데 김구가 그걸 저기 답변을 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배를 던지고 뭐 나하고는 관계없다도 아니고. 그렇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라든가,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저기 국가다 멋진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대화 내용은 언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사람들은 또이 책을 가지고 와서 이게 가짜다 혹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 공판 기록이 있어요. 신문에 보게 되면은 그 기록과 이 내용을 맞춰 보게 되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 안두희가 뭐 한 80년대 들어와서도 계속 인터뷰를 해요, 신문 기자들하고. 네. 그 내용들하고도 전부 비춰봐도 이 내용은 안두희가 원래 김구 사람이었죠. 비밀당원이죠. 네. 한독당의 비밀당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비밀당원이라 하면? 그니까, 원래 이 한독당은 1930년대에 여기 창설이 되죠. 창당으로죠.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가면서 또 뭐, 40년대에 다시 재건되고, 뭐 네. 그렇게 해서 45년, 6년, 2월경에 다시 이제 한독당이 이제 또 창당이 되게 되는데, 네.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일반 당원 플러스 비밀 당원 제도가 계속 있어 왔어요. 네. 45년 이후에도 마찬가지, 46년에도 자기 정강정책에 보게 되면은 비밀 당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안두희를 비밀 당원으로 영입했을까요? 네. 그것은 이미 군대 내에는 이 안두희는 비밀당원 제9호였어요. 아, 네. 9호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더 있을 수도 있다. 8호도 있고, 10호, 11호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왜 김구는 군부 내에다가 그런 비밀당원을 심어놓고 있었을까요? 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김구는 지금 현재 49년 8월 15일, 네. 광복절 행사가 행해질 텐데, 네. 그때 이런 군인들을, 장교들을, 심어놓은 장교들을 이용으로 해서 이승만과 정부 요인들을 폭살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를 얻겠다라고 하는 사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날 그 안두희와 김구가 다투었다는 소위 아홉 개 정도의 논점, 송진우를 왜 당신이 죽였어? 그러니까 이 사건들에 일단 안두희는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은? 그러니까 송진우 암살. 당연히 뭐 없죠. 왜 송진우를 당신이 죽였어? 하고 이제 김구한테 따지는 거군요. 그렇죠. 또 장덕수를 왜 죽였냐. 장덕수는 왜 죽였냐. 그렇죠. 여순반란 사건 배후라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김구 그렇죠. 당신이 여순반란의 배후라는데 설명해 봐라 말이야. 그렇죠. 설명했나요? 설명하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 그래. 아, 그렇죠. 네가 내인데 그런 말을 물을 수 있어 하고 벼루를 던지고 이제 죽어 이 자식이 하면서 이제 덤벼오니까 총을 쏘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걸 지금까지는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처음부터 아예 뭐 암살을 의도하고 네. 저기 경계장을 방문했고 그렇게 네. 해서 김구를 총격을 가한 걸로 그렇게 뭐 이해되어 왔고 그 배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네. 수하들이 뭐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뭐 배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아홉 개 중에서 화천에서 그 누구죠? 그 대대를 끌고 월북을 했잖아요. 표미원과 강태무 소령이죠. 네, 표 무원. 무원. 강태무 소령.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그것도 김구의 지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우. 그것은. 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거기 김학규하고, 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과정에서, 거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황장이라고 하는 인물, 네. 그러니까 이황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강태무하고 표무원을 계속 접촉을 했어요. 네. 근데 이황장은 누구냐? 한독당 산하에 있는 탐정사라고 하는 네. 그 암살 조직의 조직원이에요. 네. 이자가 지금 현재 그런 핵책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월북을 해라. 그렇죠. 일자를 맞춰서. 그러면 왜 이
두 명의 저기 소령, 거기 한국군을 올북시키려고 했을까요? 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49년 5월 4일에, 4일, 일주일 전, 네. 그러니까 4월 말경에 지금 미국에서 군사 고문단이 들어와서 한국에 대해서 군사원조로 1억 5천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지금 주기 위해서 한국군이 들어올 예정인데. 예, 시찰을 들어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군은 그런 군사원조라든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군사원조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 두 개 대대를 월북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아. 군사원조 자체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 하게 되면은 한국군의 국민당 군대화 중국에서처럼 아니 지금 얘기한 요 사실은 확정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료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지금 내가 지금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사학계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슨 김구숙모회, 김구연구회, 김구재단 뭐 이런 소위 김구를 무슨 우리 역사에 경량한 위인처럼 떠받드는 이런 조직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글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겠죠. 근데 지금 하는 내용은 박갑동의 그 통곡의 언덕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건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자료. 네. 그러니까 저기 이 국립중앙도서관 4층에 가게 되면은 북한 자료실이 있어요. 네. 여기서 검색이 가능하고 강태무 표명 같은 키워드로도 검색이 가능해요. 네. 올북을 해서 걔들이 뭘 했는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표명 강태무가 올북을 하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항장 오동기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한독당의 비밀 요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독당 계열로 보죠. 그러니까 오동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순반란 사건의 배후가 되는 인물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이황장은 이제 이황장의 그 개인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보는데 이 책에는 분명히 이황장이 나오는데 지금이 뭐 다른 자료에는 혁신탐정사라고 하는 그 암살 조직의 소원인데 좀더 네.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실, 예를 들어서 소위 월북 사건을 김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직간접으로 뭐 간접적인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야, 월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저지하기 위해서 김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야, 김구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상처를 입겠는데요. 아니, 상처라기보다도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우리들이 계속 그걸 숨겨오거나 모른 척 해왔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그 공판 기록이 신문에 있어요. 네.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여기저기 많은 신문에서 전부 다 섬세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신문 기록을 보게 되면은 네. 평무원 같은 경우, 강태무 같은 경우는 한독당 전위대예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 신문 기록에도. 네.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여순반란 사건에도 김구가 관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 군정, 미 군정 보고서에서도 네.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김구가 북한에 갔다 온 다음이잖아요. 이 그렇죠. 말하자면 안두희의 그 격분이라는 게. 그 김구의 북한 행위는
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위해서 뭔가의 액션을 하고 내가 뭐 이 38선을 빼고 뭐 죽을지언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김구의 그 통일 국가에 대한 희망과 원념이었다 이렇게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야, 김구가 남북협상을 네. 가게 되는 그 전후 관계를 우리가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네. 김구는 분명히 이 1947년 11월 30일 시점에서 이승만과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12월 3일에 지금 장덕수 암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네. 암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승만, 한민당이 반발하게 되면서 김구와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장덕수 암살의 배후가 김구 한독당으로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재판에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네. 그렇게 되니까 한독당 김구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해봐야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와중에서 북한 측에서 접촉을 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되면 김구를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북한 쪽의 어떤 그런 회유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한독당은 저기 이 장덕수 암살의 어떤 그런 파생한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을 가는 겁니다. 남북 협상을 하는 거지. 그들이 무슨 뭐 통일을 위해서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에도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킬구 이런 말을 종종 말하자면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써왔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암살하거나 암살 사건이 나거나 폭사 사건이 나는데 김구가 끊임없이 관련돼 있는 것 같다. 하는 추상적인 말하자면 살인 행각으로서의 김구의 독립운동.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남북관계나 정치에 있어서나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김구의 어떤 계획이 나오고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남에서 안 되고 북에 가서 또 시도하다가 그것도 웃기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군요. 종은 맞고 종은 거죠. 그러니까 김구 우리는 맨날 그 김구하게 되면은 통일의 화신 그런 네. 이제 키워드로 저기 김구를 이해하는데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이었는가를 누구도 묻지 않아요. 네. 김구가 이야기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공합작 통일입니다. 연공. 네. 공산주의와 연대한 통일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통일을 김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의자라고,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에게 이념이라든가 사상을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네. 오로지 권력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는 이 신민지기도 그랬고 일정기도 그랬고 또 해방 직후기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좌파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일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군요. 뭐 그러니까 김일성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습게 봤다가 봐야 되나? 어리게 봤다 해야 되나? 가보니까 완전히 이미 판다 짜여져 있고 들러리 되고 깨닫게 되고 돌아오는군요. 돌아오지만 자기는 이제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미 올가미가 꿰어져 네. 있는 겁니다. 우리 정한기 박사의 김구에 대한 얘기는 곧 아마 책으로 엮여져서 1권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 나옵니까? 8월 한 10일경 광복절 기념작으로 2024년 기념작으로 나옵니다. 그 책이 나오게 되면 따로 쭉 그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책의 내용도 소개해 주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도 쭉 베풀어 주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겠는지요? 아니요, 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어떻게 나옵니까? 테러리스트 김구가 되겠습니다.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제목으로 8월 10일경에 나오게 되고, 어떻든 지금 김구 사망 75년, 네. 최근에 그 어떤 걸 느끼십니까? 지금 김구 그 무슨 손장가 하는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김구는 지금 현재 살아서 74년을 살았고 죽어서 75년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이렇게 네. 장엄한 인물, 네. 그런 인물은 없어요. 네. 근데 과연 김구가 그렇게까지 장엄한 인물인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헌창을 해줄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저는 네.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그 김구란 안에 거대한 허상이 만들어져서, 우리 역사를 끊임없이 폄훼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드는 하나의 일종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현실의 역사를 비난하는. 그것이 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거기 네. 지름길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수단이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만은 이 김구 테러리스트 김구 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8월 달에는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